제제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19년이 올 거냐고 오겠냐고 묻길래 그랬습니다. 전쟁 날 거라고. 이 진짜 나쁜 사람. 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네, 건강하게 전쟁 잘하고 오라 그랬어요. 와, 야 근데 아니 근데 우리도 가야 돼요, 알죠? 뭐요?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네, 아 저는 어쨌든... 저는 안 가요. 왜 안 가? 저는 민방이라서. 아니 우리도 민방이. 그러니까 동네라도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아, 동네 지키는 거야. 동네 지키러 뭐. 가야죠. 40이 넘으면 우리 네. 진영이 형은 아무데도 안 가요. 아, 아무데도 안 가시죠. 저보다 건강하신데. 네, 아무데도 안 가요.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뭐 참 무서운 농담이기는 한데요. 진짜 뭐랄까 그 어렸을 때부터 군대 가는 후배들을 놀리기 위한 이 미리 갔다 온 군필자들의 정말 그렇죠. 수십 년을 이어온 그 장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한테 뭐라 했냐면 가지고 있는 기타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제 관리 내가 관리해 줄게. 다 받았어요. 네, 와 진짜요? 야 이건 뭐 거의 세뱃돈 엄마한테 맡기는 거인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후배들 군대 간다고 하면 이제 술 사준다고 불러가지고 후배를 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이제 전역증 딱 꺼내갖고 이마에다 붙이고 간절히 술을 먹었었는데 그때는 한 1년 동안 진짜 애들 놀리는 맛에 전역증을 갖고 다녔어요. 맞아. 이마에다 붙이고 먹으려고. 아유,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렇게 놀리고 싶을까요? 이게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고 정말. 맞아요. 괜히 그거 갖고 놀리 그거 뭐라고. 그거 뭐라고.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은 막 여유가 넘치는데 나는 같이 웃으면서도 그렇게 불안해. 그걸 당하니까 이걸 또 내가 또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또 해주고 싶은 막 그런 게 생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다들 당해보시고 다들 해보셨겠지만 악의는 없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럼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웁니다 정말. 울지도 몰라요. 네, 진짜 눈물이 그저 흘리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군대 가는 그 동생이 형 요새 군대 완전 좋아진 거 알지? 월급 이만큼 주고 밥 진짜 잘 나오고 막 휴가 막 이만큼 나오고 좋겠지? 좋겠다. 그래 좋겠다. 정말 나쁘다. 이게 더 나빠. 그런 거. 뭐 그런 거. 네. 뭐. 진짜 안 부럽죠 하나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군대 좋아진다는 건 하나도 안 부럽죠. 네. 1억 주면 몰라.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그런 이 질문들을 남자들끼리 많이 야 얼마 주면 군대 다시 갈래? 이런 질문들 해본 적 들어본 적 꼭 있을 거예요. 꼭 근데 있죠. 이러면은 이 진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20대 때 젊었을 때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뭐 야 몇 억을 줘도 안 가 군대 어떻게 다시 가냐 이런 게 많았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액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맞아. 네, 되게 소박한 액수에 다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막 얘기하면서 정색하고 야 직업 군인이 왜 있어? 야, 그 가격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리고 이게 요새 취업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얼마 주면 다시 가겠냐라는 대답이 정말 소박해지더라고요. 옛날에 막 10억 말이야. 야 연봉 5천만 돼도 당연히 다시 간다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야 직업군인이 웬만큼 진짜 계급이 높지 않으면 연봉 5천이 웬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군대 다시 가면 이병 연봉 5천 준다고 왜 갈만하지 왜. 맞아. 네, 아 얼마 주면 다시 가겠냐라는 질문에서 이 그 액수가 소박해지는 게 뭐랄까 되게 참 웃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우리 사병들의 그냥 재미난 그런 뭐 농담 같은 거니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직업군인 여러분들은 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내시고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군대 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참 그 제자 참 아, 2019년은 안 오겠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네 야마하의 NTX 500 모델을 오늘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가격 473,000원이고요. NTX가 야마하의 어떤 세미 클래식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스테디셀러죠. 그렇죠. 이 어쿠스틱을 치시던 분들이 클래식 기타를 처음 접할 때 그 넓은 지판과 이 불편한 착용감 때문에 그렇죠. 클래식을 먼저 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적응에 애를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들어하시죠. 그런 분들이 NTX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네 컴팩트하고. 그렇죠. 네. 이거 뭐 이 지판의 느낌도 어쿠스틱 기타와 크게 차이 없고 그리고 손이 뭐 작지 않으신 분들은 엄지 손가락으로 6번 줄 잡는 플레이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원래 기본 저 빈티지 스타일의 저 클래식 기타에서는 손 크지 않으면 사실 6번 줄 엄지로 잡는 플레이가 힘들고. 힘들거든요. 안이 이렇게 엉겁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잡기 힘들죠. 네, 연주감 자체가 많이 다른데 NTX는 그런 어려움을 좀 어느 정도 희석시켜주는 그렇죠. 약간 연결고리 같은 느낌의 클래식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TX만 있는 게 아니고 NCX도 있어요. 야마하의 이제 NX 시리즈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건데 클래식 기본 클래식 스타일의 컷업에 들어간 NCX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예 저기 더 얇고 사운드를 좁은 NTX가 있는데 NCX 같은 경우에는 2000R 모델까지 있습니다. 2000R, 2000FM, 1200R 이렇게 좀 고사양 기타들도 있는데 이 NTX 같은 경우에 1200R이 최상이에요. 네, 제가 1200R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1200R, NTX 1200R이 130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500이 이게 47만 3천원이고요. 그리고 700이 69만 9천원. 이거는 2013년도에 우리 어탐을 2013년도에 시작했나요? 네. 네. 2013년도. 13년도. 네. 그래서 어탐에 기타가 다 가지 않았을 그 시절에 저랑 병호쌤이랑 둘이 기탐에서 리뷰를 했었습니다. 제가 연주했고요. 그래서 그때 는 5점 만점으로 할 때 선생님은 중막 5 이렇게 주셨고 저는 클래식 기타의 오래된 미래 이렇게 해서 4.5, 4.5라는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던 네, 700 NTX가 있었고요. NTX 900FM 같은 경우에 98만 3천원 이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47만 3천원의 NTX 500이고요. Made in China 103cm 전장 갖고 있습니다. 탑은 스프루스탑 올라가 있고요. 네, 바디에는 나토 오아 오쿠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오아라는 이게 엔드도 아니고 네, 엔드도 아니고 나토 혹은 오쿠메. 니네가 뽑기 나름이야 뭐 이런 건가? 뭐죠?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야마하 관계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은 이 오아의 네. 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나토 같은데요. 오아의 용법에 가르쳐 달라는 오아는 오아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야? 오아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학 사전 복사해서 주시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나토 같네요. 나토. 오쿠메는 오쿠메는 아프리카 서부와 중부에 분포하는 네. 뭐 그런 나무래요. 네. 접합이 용이하고 거단성이 나쁘고 장식용 합판 문 가구 부재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이, 뭐 그래서 오쿠메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뭐 판별을 할 수가 없겠고요. 일단 나토 같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넥도 나토고요.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네요. 네, 머신 헤드는 크롬 블랙샤프트 머신 헤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8mm. 기본 클래식이 한 52mm 정도 그렇죠. 하는 거에 비해서 확연히 훨씬. 얇은, 네, 확연히 좀 두께가 좁은 그런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이 좁죠. 너트 너비 유레아 지판 공률은 600mm 지판 공률 반지름으로 네. 마이너스 지판 공률 반지름 혹은 완전히 제로에 수렴하는 네, 그 일자 클래식 기타보다는 조금 공률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일자처럼 거의, 느껴져요. 거의 일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73 픽업, 네, 언더세들 피에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로즈우드 해서 47만 3천원에 이 정도 생톤 퀄리티의 픽업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정말 가성비는 아주 훌륭한 그렇죠. 접근하기 좋은 클래식 기타 입문용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치셨던 분들이 오리지널 클래식으로 가기 전에 거쳐가기 딱 좋은 정도의 맞습니다. 기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체 검사 해볼게요. 103cm의 키였는데 키는 생각보다 컸고요. 그리고 얇죠. 87입니다. 87. 얇네, 굉장히 얇네, 얇네. 여긴가요? 네. 네. 79. 얇네, 얇네. 87, 79. 두께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건 과연 지난 시간에 1.60이라는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가 나왔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무게 몇 대면? 점수에다가 네. 7685 8호. 8호보단 가볍지 않을까? 우와 뭐야? 오늘 감을 못 잡고 계신데 지금 아 오늘 망쳤다 이거 네, 이거 아닌 것 같아. 1.93이 나왔어요. 아 8호까지 나갈까 했는데 93이네요. 이게 1.93이라고? 네 이게? 현혹 당했어요. 오씨 약간 외관이 컴팩트해서 무게를 많이 쓰기가 조금 네 그랬는데 가벼운데 네.
망했네요. 망했네요. 1.93. 네. 아, 이거 뭐 괜찮네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다르죠. 오리지널 스타일의 클래식 기타로 울림 자체가 좀 다릅니다. 울림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제 기타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1200에 그 기조를 정확히 딱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 그 마이킹에서 쓰실 때는 다소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가벼워요 울림. 그렇죠. 네, 연주감은 그만큼 편안하고요. 이런 거 하기에는 아주 좋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쳐봤습니다. 네. 어차피 밑단을 까야 될 편곡이라면은 문제가 없고요, 무리가 없고요. 근데 클래식 기타가 좀 주도해야 하는 풍성한 사운드라면은 마이킹만으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중립으로 놔뒀고요. 이렇게 맛을 느끼기 위한 어떤 그 클래식의 맛을 느끼기 위한 앰프 사운드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뭐 약간 뭐 그렇습니다. 둔탁한 소리도 있고 분명히 싼 소리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뭐 무리는 없어요. 그냥 들을 만합니다. 그죠? 사운드 들을만 하죠. 좀 잡아볼까요? 미들 좀 많지 않아요? 미들? 미들 빼볼까요? 네, 미들만. 뭐 한 이 정도? 들을만 딱 그냥 적당히 들을만 해요. 네. 그죠? 네. 요 정도입니다. 네. 요 정도 감을 볼 수 있을 정도. 네.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뭐 완전히 퀄리티 있게 재현해낸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클래식 기타의 맛을 내면서 그리고 연주의 편의성과 연주 감이 좀 편하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NTX 500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Beyond the Stars. 네, Beyond the Stars 듣고 오겠습니다. 뿅.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욘드 스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컬이 같이 믹스가 되어야 되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어차피 나중에 밑단 깎고 보컬 들어갈 중음역대 깎고 하잖아요. 깎아, 그럴 때는 라이브 할 때 뭐 이걸로 연결해서 앰프 사운드 잘 잡아서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럼 무리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뭐 이거를 앰프 마이킹 말고 그냥 날 소리 마이킹을 해서 쓰신다고 하더라도 뭐 쓰실 수는 있는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네. 뭐 다소 아쉽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클래식 기타 한 대로만 가는 연주곡이다. 그러면은 그럼 네, 무리가 그러면 무리가 있어요. 있지 않을까? 네, 그럼 확실히 무리가 있어요. 한 그 정도 선에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갈수록 1200R 같은 뭐 이제 고사양으로 가면은 분명히 기조는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그 소리의 울림이나 깊이 자체는 좀 더 딥해지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다들 취향이 있겠지만 뭐 전략적인 구매를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앰프와 통소리 마이킹을 완전히 구분하고자 하시는 분들, 완전 공연용과 완전 레코딩용 이렇다면은 오리지널 클래식 기타 한 대가 있고, 아예 저기 우리 그렇죠. 그 나일론 저기 그거 있죠. 우리 이렇게 야마하의 그 속빈에 걔를 쓰는 거. 아니면은 그 두 개를 적당한 수준에서 통합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NTX 살짝 레벨 높은 NTX.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구매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404화입니다. 404화 파크우드의 880 에디론닥 GA880 에디론닥 모델이었는데요. 악플러무님, 저도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좋은 댓글을 달겠습니다. 명음쌤은 시청자와 기타를 이어주시는 중재자시고 이누쌤은 프로팍시아가 필요 없을 만큼 풍성한 지식의 보고이십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좋은 댓글 남겨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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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프로팍시아가 뭔가요? 프로팍시아가 필요 없을 만큼 풍성한 지식의 보고라는데 프로팍시아가 뭐지? 프로페시아는 탈모약인데?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괜찮으신데 왜 갑자기 바꾸셨을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나? 아니 아플러무님의 그런 어떤 독특한 뉘앙스가 좋다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데 그냥 뭐 가끔씩 뭐 이런 네 칭찬 감사합니다. 네. 가끔만 하세요. 가끔. 네. 언젠가 심경의 변화가 많이 와서 아예 정체성을 바꾸고 싶으시면 선플러문으로 이름 바꾸고 다시 활동하시면 되죠 뭐. 네, 일단 악플러문의 지속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연주 편의성의 틈새 시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연주 편의성의 틈새 시장 아주 좋네요. 동네 중국집 짬짜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47만 3천 원이에요. 뭐 어쨌든 가성비는 아주 훌륭하죠. 네. 네. 몇 대 몇? 생각하는 게 같아요. 같은 기준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NTX 500 모델 같이 보셨는데요. NTX가 또 올라가면은 700, 900, 1200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죠. 또 한번 살펴보시면은 적절한 선에서 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짬짜면도 있지만 요일 메뉴도 있잖아요. 보면 한 8,000원에 뭐 탕수육 요만큼 맞아. 한 그쯤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요 정도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세트 메뉴 1번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접점을 찾아서 네 다음 시간에는 야마하의 이제 A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총 4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A3M 하고 AC3M 그리고 A3R, AC3R 이렇게 해서 마호가니 로즈 등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네. 네, 4가지. 네. A하고 AC는 이제 바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웨스턴하고 콘서트 바디하고 그래서 4가지를 쭉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A 시리즈를 우리가 진득하니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A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